전형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내년 2월 회기에서 강원자치도의원들의 국내외 연수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인구 21만 명대가 무너져 인구 소멸 위기가 빨라지고 있는 강릉시가 내년부터 지역 정주 인구를 22만 명대로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폐교 수순을 받고 있는 강원 관광대 활용 방안을 놓고 여러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문화재청이 지난 1953년 완공된 속초 동명동 성당을 6.25 전쟁 전후 우리나라 천주교 발전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산이라며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방의회의 비공개 국내 연수에 대한 저희 MBC 강원영동의 연속 보도와 관련해 권형렬 강원특별자치도의장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연수에 대한 조례와 관련해 예산 심의를 마친 뒤 준비를 시작해 내년 2월쯤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다는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만났습니다. 의원들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혈세로 국내 연수를 가면서 모든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건 특정 의회 한두 곳의 얘기가 아닙니다. 규정이 없다 보니 공개하지 않는 게 관행이 됐고 연말이 다가오면 그해 미처 못 쓴 예산액으로 직원들과 함께 외유성 연수를 다녀옵니다. 강릉시의회와 평창군의회의 경우 각각 10월과 11월에 조례 없이 국내 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지만 사실 이는 모든 기초의회가 마찬가지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모든 광역의회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MBC 강원영동의 지적에 대해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공감의 의사를 표현하며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국내 연수 조례를 만들고 해외 연수 조례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할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전국 최초로 광역의회 중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조례를 개정해갖고 도민들이 정확하게 좀 알 필요성이 있다. 특히 올해 예산 심의를 마치는 대로 의회에서 협의를 시작해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그 조례를 만드는. 2월쯤 우리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서 국내는 전국 최초로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할 것이고 국외에는 추계 예산 문제가 빠졌다면 거기에 아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속초와 양양, 동해, 강릉시의회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의회까지 국내외 연수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시민들의 세금이 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의 외유성 연수가 아닌 교육의 토대로 올바로 쓰일지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태백 지역의 유일한 대학인 강원관광대가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으면서 대학 활용 방안을 놓고 여러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립대와의 통합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걱정이 큽니다. 김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5년 개교해 2000년 관광계열 특성화 대학으로 변신한 강원관광대학교. 지난 2021년 5개 학과를 없애고 간호학과 1개만 남기며 재학생 400여 명만 유지했는데 지난 9월 내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겠다고 공지하면서 사실상 폐교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4학년 재학생이 졸업하면 내년에는 나머지 학생들을 다른 대학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폐교에 따라 지역 의료 인력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태백 지역 사회에서는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과를 유치해 회생시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학령 인구 감소 추세 속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강원 관광대가 폐교에 대한 결정됐다고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한 남은 한 12일, 한 보름 만에 이 정상화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도 장성강호수 폐강과 맞물려서 태백 시민들이 좀 더 불안해하지 않겠느냐. 이달 초 강원도의회에서는 강원도립대와 강원관광대의 통합 가능성을 확인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 중인 강원도립대가 태백 관광대학교 간호학과를 인수해 캠퍼스 체계로 운영하는 게 어떠냐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립대와 공립대의 통합이 이례적이라 관련 규정 적용이 쉽지 않고 강원 관광대의 간호학과 인증이 내년 6월에 끝나 재인증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강원도와 태백시 관계자들은 대학 통합 후에도 운영 자금이 연간 20억 원가량 필요해 재정 부담이 크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학사 일정이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통합 카드가 추진되지 못하면 강원 관광대 사태는 앞날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국립대학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대학교와 통합을 한다면 간호학과를 통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이미 폐교한 도내 대학들의 사례에서 보듯 대학이 문을 닫기 전에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강원 관광대도 장기 골칫거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2,250억 원의 폐관기금 추가 부과분을 놓고 벌인 강원자치도와 강원랜드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 1부는 오늘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강원도가 추가 부과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치 폐광기금 가운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치는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치는 강원랜드가 돌려받아야 하는 게 맞지만 2019년에 강원도가 추가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강원랜드로부터 징수한 1,070억 원 가운데 2019년분을 제외한 708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항소심 판결문 검토 후 대응 전략을 마련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새로 포함된 개인 4,153명과 2,400한 곳의 법인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도내에서도 개인 80명, 법인 28곳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의 2022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도내에선 종합소득세 등 17건에 23억 9천여만 원을 체납한 춘천의 55살 이모 씨를 비롯해 모두 80명의 개인 그리고 28곳의 법인과 대표자의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영동 지역에서는 종합소득세 등 6건에 11억 3천여만 원을 체납한 속초의 55살 김모 씨 등 모두 30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도내 고액 상습 체납자는 912명, 법인은 256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인구 21만 명 선마저 붕괴되며 이젠 20만 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강릉시가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살기 좋도록 생애 주기에 따라 면밀히 살피고 청년 인구를 유입해 2026년 22만 명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월 말 기준 강릉시 인구는 20만 9,843명으로 21만 명대가 붕괴됐습니다. 저출산 기조의 청년 인구의 유출로 60대 인구가 가장 많은 전형적인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2026년까지 정주 인구 22만 명 선 회복을 목표로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모두 7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했는데 성별, 연령별, 생애 주기별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사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먼저 출산 장려 정책을 계속 유지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산후조리, 가사활동 등을 지원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 새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정책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이 편안하게 일도 하고 육아를 할 수 있도록 가사 도움, 그다음에 일자리, 재취업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갈 겁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만큼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년 인구 유입은 강릉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펼쳐나갈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광역 교통망 확충과 문화, 예술,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강릉을 찾는 청년들이 많아지도록 유도해 생활 인구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강릉에서 살기 좋도록 환동해권 물류 거점 입지 마련, 천연물 바이오 국가 일반 산업단지 조성, 옥계양 개발과 항만 배후단지 조성으로 정주하는 청년 인구를 늘릴 방침입니다.
천연물 바이오 국가 산단하고 일반 산단을 100만 평 정도로 확대해서 조성을 할 겁니다. 거기에서 일자리를 확대하고 또 호텔이라든가 콘도, 관광 인프라 사업을 확대해서 관광 거점 도시, 문화 도시 선정, 국직한 국제 대회의 잇단 개최 등 강릉의 대외적인 상차림은 제대로 갖춰졌습니다. 인구 회복이라는 피상적인 선언에 그칠 게 아니라 강릉에 거주하는 시민이 직업과 생활, 여가가 조화를 이루고 정말 좋은 도시에 살고 있다고 실감할 정도로 세심하고 꼼꼼한 맞춤형 정책, 내실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인구 절벽에 부딪힌 강릉과는 달리 원주시의 인구는 지난 30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원주시 역시 증가폭이 둔화돼 걱정이 많은데요. 인구 증가 대책을 내놓은 강릉시, 어떤 정책을 취사 선택해야 할까요? 윤하은 기자입니다. 원주군과 원주시가 통합된 1995년 23만 8천 명 수준이던 원주시 인구. 2007년 30만 명을 넘었고 2021년에는 3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충남 아산시와 함께 30년 넘게 인구 증가세가 이어진 거의 유일한 지방도시입니다. 최근 10년 동안만 봐도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조성되고 광주 원주 고속도로 등 교통망도 개선되면서 많게는 6천 명 가까이, 매년 적어도 3천 명가량은 꾸준히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인구가 늘긴 늘었는데 증가폭이 1천 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말 현재 원주시의 주민등록을 둔 인구는 36만 1,469명입니다. 작년 말과 비교해 11개월 동안 662명이 느는 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원주시의 인구 증가폭이 눈에 띄게 둔화되면서 인구 유입을 이끌어낼 지역의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원주시와 강원도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는 사실상 장기 과제로 전환됐고 반도체 산업 기반 육성도 가시적 성과를 내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시는 퇴직을 앞뒀거나 퇴직한 해외 이민자의 귀국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민 세대가 좋아하는 환경 따로 있고 원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환경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관심을 안 가졌던 바다 건너에 있는 계신 분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충분히 좀 어필을 하자 이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신선한 시도입니다. 오고 싶은 기업이 있어도 땅이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던 상황에서 불온 산업단지가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원주시 역시 2020년부터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자연 감소가 시작됐고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도시를 목표로 했지만 40만을 앞두고 제동이 걸린 원주시의 인구 증가 추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 원주도 더 이상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의 무풍지대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지에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내일까지 동해안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20mm 넘게 비가 쏟아지고 영서지역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대 7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던 강원 산지에는 이번에도 중북부에 10에서 30cm, 많은 곳은 50cm 넘게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0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1에서 8도, 모레 아침은 영하 2도에서 5도, 낮 기온도 영하 2도에서 7도로 춥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대 5m가 넘는 파도가 일겠습니다. 태백선 ITX 마음 열차의 정차역이 줄어들며 열차 운행 시간이 3시간 이내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지난 9월 1일 정식 개통한 준고속열차 ITX 마음은 당초 노선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기도 양평군의 양동역 등이 추가되면서 청량리에서 태백까지 3시간 6분이 걸리는 등 단축 효과가 18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코레일이 양평, 용문, 양동 3개역을 정차하지 않기로 협의함에 따라 열차가 3시간 이내로 운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